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5번에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도표 문제인데요. 제목 보시면 Consumers levels of trust in information sources 라고 되어 있어. 요거는 일단 정보 출처라는 뜻이죠. 정보 출처에 있어서 에 뭐다? Level of trust? 제가 신뢰의 수준이죠. 그러면 고객들의 소비자들의 신뢰의 수준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봤더니 reviews from other users or customers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다른 소비자나 고객한테서 얻은 후기. 지금 영상 촬영 끝나면 하자. 그 다음에 companies or brands. 회사나 브랜드를 신뢰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TV 광고를 신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nfluencer 하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한테서 신뢰하냐 불신하냐의 정도인데 이쪽이 신뢰고 이쪽이 불신이죠. distrust는 알아놓자고요. 불신 디스야 디스. 그럼 불신의 정도가 큰 쪽은 이 정도구나. 신뢰가 큰 쪽은 이 정도구나. 그럼 사람들은 보통 후기를 믿고 인플루언서를 믿지 못하는구나. 요 정도 파악하고 원래 읽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위에 있는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소비자의 신뢰의 레벨이죠. 어디에서? 네 가지의 다른 유형의 정보 출처에서 말이에요. 뭐에 기반을 둬서? US survey니까 미국의 성인들 기준이죠. 20년도에 연도는 하나. 미국의 성인 기준. 자, 미국 성인들의 약 절반이 얘기를 했대요. 약 절반, 약 50%가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신뢰한대요. 정보를 어디서 얻은 정보? 그들이 받은 정보. 누구한테서? 다른 소비자나 고객의 후기에서 받았었던 정보.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생략이 되겠죠. that에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요. 그럼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치? 약 50%? 그래, 49니까. 그래, 약 50%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자, this is more than. 자, 이것은 뭐뭐이다? more than double. 그럼 두 배 이상이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잡아서 두 배 이상이라는 소리인데 누구랑 비교했을 때 those who say 라고 얘기가 나오죠. 하면서 they hold distrust. 그들이 들고 있다 불신을. 즉 신뢰하지 못합니다죠. For reviews from other users. 이렇게 잡아보시면 불신은 지금 21%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those한테 21%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앞에 주어였었던 this는 몇 프로였어요? 49%였죠. 그럼 다시 49%는 비교했었을 때 두 배 이상인 거네요. more than이 올바르다 하고 넘어가겠죠. 이랬죠. The smallest gap. 그럼 가장 작은 차이. 누구 사이에? 네 가지의 다른, 네 개를 다 비교해야 되고, 네 개의 다른 유형의 정보 사이에서 신뢰와 불신. 그쵸? 요 두 그래프 사이에 가장 작은 gap이 있었던 것은 눈대적으로 봐도 여기죠. 7%밖에 나지 않아요, 지금. 그럼 볼까요? It's shown in the companies. or brand's graph. 맞네요. 보여줬어요. 회사나 브랜드의 그래프에서. 됐죠? 다음, fewer than one-fifth. 뭐뭐보다 적은이란 뜻이죠. 즉, 미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5분의 1, 성인들의 5분의 1. 그럼 몇 프로야? 20%죠. 그럼 20% 미만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야. 네, 성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신뢰한다래요. 테레비 광고에서 온 정보를 이라고 써왔죠. 근데 그것이 outweighed 하면 능가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빙 생략된 수동 분사 구문의 형태인 거고요. 그래서 pp가 남아있죠. 목적은 없고 콤마로 연결됐었어요. 주어도 안 보였었던 거죠. 그럼 뭐에 의해서 요게 점유율이고 점유율 비율이란 뜻이고 who distrust such information 그러한 정보를 믿지 않았었던 주격 관대자리 그러한 점유율에 의해서 능가되어졌습니다 라고 나왔네요.
그것을,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이랑 불신하는 사람이랑 이제 두 개였었잖아요. 다시. 신뢰하는 사람이 몇 프로? 파란색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20% 미만. 일단 올라가서. 20% 미만? 23%죠. 미만이 아니네요, 일단.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틀린 거네요. More than으로 갔어야 되는 거네. 됐죠? 그다음에 뒤에 거는 불신하는 사람들보다 능가했다? 뛰어넘었다? 불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던 거네요. 오케이? 총체적 난국이었네. 그다음에 only 오직 15%의 성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정보를 믿는다고. 인플루언서에 의한 정보 말이죠. 반면에 이렇게 하면 3배 이상. 'As many adults say' 만큼 많은 성인들이 말을 하더라. 그들이 불신한다고 똑같은 정보를. 그러면 똑같은 정보니까 인플루언서 기준으로 비교를 했는데 오직 15%의 성인들이 일단 신뢰한다고 했대. 맞나? 15% 일단 맞죠. 그 다음에 데려가서 보면 반면에 3배 이상이래. 그럼 아까 전에 15%의 3배 이상이면 45%가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 볼까요? 48%죠. 그쵸? 그만큼의 사람들이 말하더라. 된것 같죠? 오케이. 다음 거 넘어가죠. 자, Paul Laurence Dunbar, an African American poet. Paul Laurence Dunbar가 누구래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형용사, 시인이죠. 동격의 콤마였었던 거고. 이 사람이 was born, 태어났대요. 수동태예요. 무조건 과거 시제에 태어나는 건. 이때 태어났대요. By the age of 14, 14살의 나이에 Dunbar, 이거 뭐뭐쯤 나이쯤에 Dunbar는 had poems published. 요거 사역동사로 걸렸네요. 그러면 우리 목적어에다가 오시 자리에 누구 왔다고? PP가 왔다고 표시해보죠. 왜냐면 시 입장에서는 뭐된 거니까? 지금 발표되어진 거니까. 발표되어지도록 사역동사 시켰다죠.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니까요. 그러면 데이튼 헤럴드에 이렇게 뽑혀야 돼요. 출판되어지도록 시켰다. 목적어 없으니까 PP 쓴 거. 됐죠? 자, 고등학생 시절에는 뭐 하는 동안? 고등학교에서 그가 편집했었던 동안. 오, while in high school이요. 요렇게요. While he was. 부사절 접속사라서 동일한 주어에다가 비동사는 생략 가능해요. 주어가 똑같죠, he. 그 다음,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면 얘가 전치사죠. 그럼 뭐에도 불구하고? being a fine student, 좋은 학생이 되기일 거예요. 좋은 학생이 되기에도 불구하고, number는 was unable to attend라고 걸려있죠. 뜻은 뭐뭐 할수 없었다였겠네요. financially, 금전적으로. 뭘 못했다.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이요. 그리고 took a job. 직업을 구했죠. As an elevator operator. 엘리베이터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직업을 갖게 되었어. Had죠. Had a job. 그 다음 1893년도에 던버가 출판했어요. 그의 첫 번째 책, 동격 컴마죠. Oak and Ivy라고 하는 책을요. At his own expense. 그러면 요거는 외워보도록 하죠. At his own expense. 그러면 그 자신의 그의 사비로 이렇게 된 거고 95년도에 지금 2년 뒤였죠. 그가 출판했어요. 두 번째 책. 그러면 2년 뒤에 책 출판이 이어진 거죠. Majors and Minors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Which brought him? 요거 게스트용법으로 보셔야 되죠. 계속 좀 읽어. 그러면 그리고
그 책이 brought in 사형식이고요. 가져다 주다죠. 가져다 주었다. 누구한테? 그한테 이것을 디오를 가져다 준 거죠. 그러면 국내의 이거는 국제적인 recognition 인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즉, 첫 번째 책으로 흥행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정보가 나오지도 않았죠. 근데 일단 확실한 것은 두 번째 책으로는 흥행은 했다죠. 됐죠? The poems written. 그 시들, 어떤 시? Written in standard English. 꽂아주시면 PP 구조. 그럼 표준 영어로 쓰여진. 언어는 in 쓰는 거고요. 쓰여진 그 시가 were called 수동태에 불려졌어요. 뭐라고 불려졌대? Majors, OC. 목적어 빠지고 OC가 남은 거죠. 명사 자리입니다. Call이 목적어 쓰고 OC 자리에 명사를 쓰는 거죠. Majors라고 불려졌고, 그리고 Those indirect. Those가 지칭하는 말은 일단 poems겠죠. 시들. 생략된 것은 written이 생략됐겠죠. 위랑 똑같은 거예요. Written in dialect. In dialect 하면 방언으로 얘기겠죠. 방언으로 쓰여진 시들은 were turned. 용어가 붙여졌습니다. 라고 써있네요. 목적어 빠지고 OC. 수동태죠. 오형식. 됐어요. 똑같이 term이 동사로 쓰인 거야, 지금. 용어를 만들다 붙이다라는 거고요. 뒤에 명사가 나와있죠. 됐어요. 목적어를 OC라고 용어 붙이다. 이름 붙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although, 비록, the major poems in standard English, 요거는 표준 영어로 쓰여진 이 소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거꾸로 합해서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죠. 쓰여진 그 major poem은 outnumber, 능가했다. 뭐를? those written, those 하고 나서 똑같죠. written in dialect. 지금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계속 major랑 minor라고 하는 그시 속에 있는 내용인 것 같죠. 비록 그랬을지라도 It was the dialect poems that brought Dunbar the most attention.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이때 강조구문이네요. 이렇게 잡아서 얘가 바로 강조 대상. 옛날에 있었던 일을 서술하는 지금 전반적인 이 글의 시제가 과거로 흘러가고 있었죠. 예를 들면 were termed처럼요, 그죠? It was 이렇게요. 여기 시제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뒤에 보시면 brought 과거죠. 그러면 Dunbar과 I요 사형식이죠. 그럼 Dunbar에게 the most attention 가장 많은이라고 하는 much의 최상급이에요, 이거 지금. 그죠? attention 셀수 없으니까 가장 많은. 머치의 최상급 형용사요. 가장 많은 관심을 brought 가져왔다라고는 써 있죠. 근데 누가 없어요? 지금 주어가 없죠. 그런 경우 얘가 강조 구문이라는 거예요. 가져다 준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direct poems였다. 방언을 사용한 시였다라는 거니까 다시 뭔가 색깔로 같이 좀 찾아본다면 방언을 사용한 이 시라고 하는 게 성공을 암튼 갖다 준 건데 얘는 Minors라고 불리는 거 맞죠? 방언으로 쓰여진 것, 요렇게도 동의하고요. 다음에 those written in dialect, 요것도 동의하죠. 방언으로 쓰여진 것.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등장은 했었고. 이렇게 밑줄 쳐가지고 한 5개 되니까 같은 거 다른 거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색깔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Outnumber 많다. 아웃넘버 쓰죠. 요거 뜻이 뭐다? 수가 많다. 능가하다. 개수가 능가하다라고 써봐요. 능가한다라는 소리니까. 다시 생각해봐. 메이저 포임즈가 있고 마이너 포임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무튼 둘다 썼잖아요. 근데 영어로, 표준 영어로 쓰여진 걸 메이저라고 시집이라고 불렀는데, 그 시가 방언으로 쓰여진 것보다 훨씬 더 많았대요. 개수가 많으면, 더 유명하거나 인정을 더 받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아니래요. 뭐 때문에 유명해졌다? 마이널 때문이었다는 거죠. 됐죠? 다음 거 가요. 자, 이 17번 광고니까 빠르게 끝내죠. 프리미어 리딩 챌린지가 있대요. 독서 대회가 있다고 하는 거죠? This is not a competition. 경쟁은 아니래요. 경쟁 아니고, but, 그건 뭐다? 요게, 아이고, 상관접 독사가 들어왔네요.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서, not a, but, 콤마, b. a가 아니라 b라고 쓰시면 되겠죠? a가 아니라 b. 됐어요? 그러면 여기 양쪽에 명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rather, 오히려죠.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챌린지가 됩니다. 라는 얘기야. 뭐할 챌린지가 된대요? To inspire. 이렇게 물결 치면 되겠죠. inspire는 영감을 불어넣다 라는 뜻이죠. 영감을 불어넣는 챌린지다. 챌린지 도전 과제죠. 경쟁 아니라, 야, 도전이야, 이건, 이 얘기야. 어떤 영감을 불어넣는데요? with, 뭐뭐로죠. 그러면, 독서에 대한 사랑으로. 그래요. 자, participant, 참가자는요? 6학년에서 9학년이죠. from A to B. 보시면 되겠고, 6월, 아이고, 미안. 6월 1일에서 from A to B. TBR 31일까지. 6개월간. 이걸 왜 쓰냐면 for 6 months라고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알았지? The challenge will be held for 6 months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남 챌린지는 각각의 학생, 6학년, 7학년에 있는 각 학생이 읽어야 돼요, 15개. 8, 9학년은 20권을 읽어야 되죠. 상금은 북마크, 뭐? 북마크를 준대요. 모든 학생한테.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트를 주는데 of achievement 상장 같은 건데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For a student 어떤 학생 who complete 완료한 학생한테 말이죠. 챌린지를 완료했대. 그러니까 책 위에 나온 미션의 책을 다 읽었다에 대한 증명서를 떼준다라는 거야. 상금이 없죠. 자, online only. registration은 등록하는 방법이겠죠? 지난번 시험에 이렇게 빵꾸 뚫려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등록은 오직 온라인에서. 됐죠?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사서예요. 학교 사서라든가. 방문을 해야 됩니다. 위에는 웹사이트를요. 됐죠? 다음 거 가요. 자, 모의고사 28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Old house in, 뭐야? Algonquin Park. 자, old house이, 어쨌든 대문자야. 거의 명사고요. is offering, 뭐 한다? 당신한테 제공합니다. I/O한테 DO를 제공해야 되죠. 사형식의 offer이기 때문이에요. All in a lifetime experience. 아니, once in a lifetime. 요거 형용사고요. 뜻은 일생에 한 번뿐인 이런 뜻이겠죠. 일생에 단한 번뿐인 그런 경험 명사를 제공해요. 오늘 밤에. Don't miss. 놓치지 마세요. 했겠죠. 땡 상호 땡겨서 여기 사요. 뭐를? 기회를. 뭐할 기회? 핸드폰 어딘지 확인하고. To hear the wolves communicate with our staff. 진짜? 이게 하울이 뭐냐면 그 늑대가 아우 하고 우는 거 있죠. 그걸 울림? 뭐 이제 그걸 지칭하는 말인 건데 울림 울음인데. 일단 들어보래요. 뭐할 기회냐면 듣게 될 기회인 건데 늑대가 이게 지금 지각동사거든요. 그럼 지각동사 오형식이니까 요게 동사 원형 걸린 걸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트는 자동사예요. 커뮤니케이트 위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직원들과 위드 없으면 틀려. 직원들과 소통한다라는 걸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놓치지 마세요. 괜찮죠? 자, 언제 하냐면 딱 하루 하네요. 8월 25일. 그다음에 8시, 저녁 8시에. 오직 only if 조건이 뭐냐면 날씨가 허락해 준다면 즉 날씨 안 좋으면 취소돼요. 그리고 a old pack is nearby. 요게 팩, 말 그대로 팩에 꽉차 있는 거 무리. 늑대 무리가 이거는 인근에 있는 거죠. 근처에 있다면 무리면
Meet our staff at the theater. 자, 야외 무대에서 우리 직원을 만나세요. 그리고 travel. 이동해 보세요. 그들과. 어딜로? To the wolf howling location. 늑대가 울부짖는 그 장소.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싫어. 재밌을 것 같아. 싫어. 잡히면 어떡해. 인당 18달러. Free가 있네. 공짜래요. 누구한테? 온타리오 거주자들한테는요. 거주자에게고요. 지역 주민한테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은 공짜. Free. 다음에 dress warmly. 따뜻하게 옷 입으세요. 명령문이죠? For this. 이 특별한 프로그램 위해서요. What will last?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한대요. Longer than 3 hours. 라고, 아이고, 이렇게 걸려있죠. 3시간 이상. 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죠. No dogs are allowed. 개들은 허락받지 못해요. 못 들어와. During the event. 잡혀 먹힐까봐. 그래서. 그 다음에 if, 만일 there are less than 5 people 해서 복수죠. 5명 이하가 있으면 행사를 위해서 it will be cancelled.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 취소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인원 5명이 있어야지 행사가 개최될 수 있고요. 방문도 되고 웹사이트도 돼요. 뭘 위해서? 정보를 위해서요. 이런 거막 그러잖아. 방문, 웹사이트 둘다 가능해요. 등록하려면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리는 거지.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화이팅해요!